그걸 하나씩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조금씩 알아가고 그때부터 커피를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원두 커피가 나오고 지금은 내가 커피를 키우니까 집에서 뭐 그런 것까지 하는 거지. 다양하게 즐기려고 노력하는 거야. 많이 할수록 많이 즐거워. 네, 맞습니다. 많이 공부를 해야 즐거운 것처럼 아, 이런 이렇게 많이 알고 즐길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많아질수록 사는 게 즐거워지는 거지. 확실히 직업도, 음식도, 사람도. 그래. 그래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늘려놓으면 돼. 지금 네 몸이 망가진 게 1, 2년 만에 망가진 게 아니야. 사람 몸은 그렇게 쉽게 안 망가져. 비행기도 그래. 어떤 결함이 나왔을 때는 오랜 시간, 특히 하드웨어적 결함은 오랜 시간 반복돼서 스트레스가 가해졌기 때문에 결함이 나오는 그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예방 정비는 거고. 그럼. 그 몸도 그런 거야. 내가 우리 아들 태어나서 처음 킥보드 탈때 내가 뭘 가르치는 줄 알아? 다리 하나 올리고 타잖아. 네. 조금 10분 정도 타면 다리 바꾸라 그래. 발 바꿔서 왼발 올리고 오른발 올리고 이걸 벙어리면서 해. 좌우 똑같이 써줘야 되거든. 공찰 때도 밥 먹을 때도 오른손 한참 썼으면 왼손 써야 된다 그러고 왼손 가르치고 밸런스 맞춰야 되거든. 논리적인 공부했으면 예술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 뇌도 반반 써줘야 되고 몸도 반반 써줘야 되고 앞으로 하는 건뭐 했으면 뒤로 하는 건뭐좀 해야 되고 똑같아. 기계도 똑같거든. 어디 갈지 무슨 경험도 안 해보고 알아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대학 갈 때가 됐으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지? 그냥 점수에 맞춰서 가는 거 아니야? 직장도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아, 전공은 했고 이거 관련해서 갈수 있을 게 어디 있을까? 관련된 자격증 따고 이 자격증 써먹고 전공이 우대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지? 이렇게 찾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거 아니지. 그래도 나름 저는 선생님 블로그나 이런 거 제가 그냥 진짜 해보고 싶은 분야를 딱 하나 찾긴 했었는데 뭔데? PLC 분야가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얻은 정보니까 PLC? 네. 고등학생이 뭐 가장 이상적인 거라면 중학교 때부터 직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자기 적성 파악해서 꾸준히 노력해갖고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를 딱 정해서 가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해서 뭐몇 명이나 있냐? 없지? 그럼 고등학교 딱 이럴 때한 2학년 됐어. 아, 내 후년에 대학 어디 가지? 대학이 어느 대학에 무슨 전공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쭉 찾아봐야지. 조사해보고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선배들도 만나보고 쭉 들어보면 아, 이 학과에서 뭐 배워요? 물어보고 아, 이런 거에서 이렇게 배워서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진출할 거야. 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야 되지. 맞는 거 똑같아. 너도 그럼 지금 취업을 해야 된다? 그럼 취업 앞두고 어떤 기업이 있는지 그 기업에서 어떤 직종이 있는지 그 직종에 눈으로 보이는 거 지금 너도 PC 갖고 착각했지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와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아야지. 근데 너무 감이 안 잡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뭘로 하느냐? 구직 사이트 들어가서 모집 공고를 봐. 그냥 무작정 일단 그냥. 봐 그냥 봐. 쭉 보면서 갈수 있고 그걸 따지지 말고 아 이런 회사 혹은 이런 직업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 무조건 뽑아갖고 와. 몇 개가 됐든 상관없이 뽑아갖고 와봐. 대신 그걸 뽑아갖고 나한테 갖고 왔을 때는 왜이 직업을 갖고 싶은지, 왜이 회사를 가고 싶은지 구체적인 이유를 나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 타당한 그치? 근거가 그걸 딱 설명할 수 있을 모집 공고를 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서 내가 설명해 줄게. 그렇게 하나씩 그게 배워가야지. 우선 그럼 그렇게 해서 오케이 오케이 여긴 됐어 지원해봐. 그럼 거기에 맞게 자소서 쓰고 지원하고 떨어져 보고 또 다시 도전해서 한번 붙어보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가다 보면 면접도 가보게 되고. 나도 내가 직접 이런 걸 찾아보진 않잖아. 애들이 뽑아갖고 오는 거 갖고 나도 이제 아이 회사는 어때 어때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심지어 면접을 봤는데 합격은 됐어. 됐는데도 여긴 아니니까 가지 마 이런 경우도 있어. 유튜브 다 있어 봐. 취업을 했다 이거야 내가 그런 직업을 갖게 됐어. 그 직업을 갖고 가면서 전기 관련 공부를 별도로 시간 날려갖고 뭐 자격증을 또 딴다든지 이건 난 아니라고 봐.
그 이야기는 또 길긴 한데. 네. 내가 비행기 정비사 하면서 기계과 안 가고 미대를 간 이유하고 똑같지. 그래서 지금 내가 모르고 있는 분야 중에 내가 더 알고 싶은 거를 대학을 굳이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대학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대학을 그렇게 간 거야. 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네가 뭐 예를 들어서 전기 관련된 회사에 들어가서 전기 실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전기를 별도로 막 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지. 오히려 다른 거 해야지. 어차피 실무에서. 실무에서 더 잘 배울 수 있거든. 열심히만 하면. 그런 회사에 그래서 들어가야 돼. 날 이용하는 회사 같으면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해. 근데 나를 성장시키는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 저 시간 내갖고 이런 공부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라고 그러지. 지가 더 공부한다는데. 오히려 지원도 해줘. 막 학원비 대주고. 그럼 그런 기준 같은 거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멋증, 우증, 필수 이런 회사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증으로만 보는 거고 그렇게 좀 구분하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들어갔던 회사 대부분은 모집 공고에는 모집 공고에는 물론 무슨 조건, 무슨 전공 뭐 이런 거 써 있긴 해.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걸 본 거지. 봐가지고 오케이 여기 괜찮아 지원해 여기서 다 들어갔던 애들이야.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뭐 지금 내가 얘기했던 회사에서 전폭적인 지원. 아니 불안함이 드는 건 당연해. 네가 알고 있는 게 없고 주변에서 하는 소리는 다 똑같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야. 맞아 당연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기 중에 요구하는 회사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 거에 집중하라 이 소리야. 너 자신의 행복 아까 얘기했지. 네가 많이 알아야 돼. 암기만 해갖고 재미없어. 네가 알아야 돼. 알아가는 과정에서 뭔가 즐거워지고 내가 몰랐는데 이제는 회사가 보여. 이게 좋은 회사고 이게 나쁜 회사야. 이게 좋은 사람이고 이게 안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공부를 해야지. 그게 학교에서 가르쳐 주냐고. 절대 아니에요. 네가 직접 부딪혀 봐야 되는 거야. 겪어보고. 네 맞습니다. 모집 공고 갖고 오라고 내가 얘기해줄게. 자, 증명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기계를 좋아한다, 전기, 전자를 좋아한다라는 걸 증명해봐. 저 좋아해갖고 이거 땄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 그럼, 실무에 제일 가까운 자격증이잖아. 그 이상은 다 이론을 외워야 딸 수 있는 거야. 아, 네, 맞습니다. 그치? 네, 맞습니다. 필요 없다, 이거야. 이론은 벌써, 지금도 그 옛날 그 이론 지금 필요 없는 거야.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는 자격증 공부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실무하면서 제대로 기초를 쌓아야지. 우리나라 자격증, 기사 자격증이라는 게 이론 제대로 알고 자격증 따는 사람이 어딨냐? 달달다 외워갖고 따는 건데. 그 뭐 현장에서 모를 것 같냐고. 그 자격증이 필요한 부서에 보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뽑는 거지,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증을 뽑은 거라. 그래. 그런 회사는 내가 얘기했잖아. 그냥 소모되게 다 끝난다고. 편안하게 앉아서 돈은 버리지. 그렇게 살 것 같으면 하라고 하지만 재미없어 그거. 답답한 학교. 그건 배우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야.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그거 유효기간이 얼마 안 돼. 길어야 한 달? 한 달도 못 가는 경우가 더 많고.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고생해갖고 그걸 외우고 있냐고. 지금 기능사 필기 이론 한 것만 해도 가끔 보다 보면 기억은 나는데 조금씩 기억이 잊혀지는 그런 거를 그냥 주말마다 너의 잠깐 들었던 그 수업도 계속 반복이야. 나는 책만 바뀌지만 계속 기본적인 내용은 계속 반복해. 왜냐면 이전에 했던 거 또 얘기하면 또 잊어버려갖고 몰라. 그래서 또 반복하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지. 그래서 매주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서야. 매주 공부하다 보면 이전보다 좀 나아지거든. 전기차 저거 공부하려고 전기 기본 1년 넘게 했어. 저 책이 좋아서가 아니고 네. 이제 그것도 원서 교재로 1년 넘게 했어. 전기차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충분히 알고 타야 된다는 얘기야. 생활 속에 있는 기계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이해해서 정확하게 아니까 잘 보이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뭐 돈도 아낄 수 있고 내 생명도 보호할 수 있고 그게 직업적으로도 뭐 돈도 벌 수 있고 더 좋고 그렇게 가는 거야. 산업화되고 시대가 발전할수록 공부할 게 많아지는 거지. 해야 될 게. 모르니까 현실을. 그럼 네가 하는 말이 누군가한테 어필하려면 너의 모습이 혹은 지금 너의 현재 상황이
기존의 그 사람과의 너와의 관계가 일정 부분 신뢰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 아, 시어머니가 뭐 네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평소에 네가 행동이 진실되지 못한 행동을 했다든지 신뢰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먹히지. 신뢰관계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집 공고랑 그중에 한 기업에 넣을 수 있는 이력서랑 자소서랑 다 같이 써갖고 와. 그런 거 해서 우리 회사 찾아. 지금 시간 없다. 아, 네, 저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촉박한 느낌. 6개월 이내, 맥시멈 6개월 잡고, 네. 내년 6월까지는 취업하겠다. 이 목표를 잡고, 네. 준비하라고. 아니, 빨리. 6개월이 생각보다 길이 짧아. 잘했고, 진짜로. 승강기도 천천히 하고, 내년 전반기에 승강기도 끝내놓고, 네. 취업까지 같이 가는 걸로 생각해서 좀 서두르라고. 아,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력서도 수십 번 뜯어고쳐야 될 거야.